지난주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열 가지 명령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뭐였어요? 회개 기억하시죠? 그런데 회개의 초점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개인적인 회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 이 회개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대사회, 구조적인 악, 제도적 죄 이런 곳까지 확대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회개는 이 세상의 흐름, 대세, 현대성에 편성하지 말고 그 모든 시대성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두 가지 신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교육의 문제, 그리고 하나는 부동산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후폭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느 분이 설교를 듣고 그 다음날 가서 진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다 처분했어요. 실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숙연한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래도 한국교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 정말 쉬운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오늘은 이제 회개 다음에 두 번째 주제인데 세례입니다. 근데 지난주 주제와 사실은 연결이 되는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시대의 지도층들을 향해서 뭘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노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받으라고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 지난주 강조점이 회개였다면 오늘은 세례인데 지금까지 한국교회 분위기는 세례가 단지 어둠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 정도로 가르쳐왔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뭐 그게 틀리지 않아요. 분명히 그 메시지가 세례라는 성격 속에는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좀 함께하고자 하는 세례는 좀 차원이 다른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어봅시다. 구약에는 세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약에. 한번 그래도 들은 풍월로나마 한번 더듬어 보세요. 구약에 세례가 있었나? 없었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답을 좀 유보합시다. 유보하고 이제 말씀을 듣다가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어떤 결론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세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적 근거가 있고 두 번째는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우선 지난주 세례 요한이 무슨 파라 그랬습니까? SNF파라 그랬습니다. SNF파는 초경건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최소한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굴 같은 데서 또 바위를 뚫은 암굴 같은 데서 성경을 가르치고 필사하고 외우고 공부하면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예수님, 그들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SNF파에서 주로 행했던 예식이 공동체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돼요. 누군가 SNF파가 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관찰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SNF파 회원으로서 적합한지 그런 열망과 성실성이 있는지 1년간 관찰을 한 다음에
그 관찰이 맞춰지면 아, 이 정도면 이 사람은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세례를 주는데 그때 두 가지 서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서약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정의와 사랑을 서약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세례를 베풀고 나서 2년 동안 이것을 일상에서 생활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서약한 대로 순종을 하고 살아내는지 또 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평가를 마친 다음에 아, 이 정도 성실과 일관성과 검증이 됐다면 이 사람은 우리 SNF파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해서 정식 회원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에게 세례는 반드시 그 확대되는 결론의 목적지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의 품격의 이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세례와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SNF파 회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확인되는 중요한 그들의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례가 이제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아까 물었던 질문과 이제 같은 이야기일 텐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띄워주세요. 10장 형제들아 고린도교회에 쓴 편지인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무슨 얘기냐면 홍해 건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당을 포맷을 하자면 이제 구조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미안하지만 이쪽을 애굽이라고 합시다. 애굽. 자리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가운데 열린 이 길 쪽을 홍해라고 하면 딱 적합하겠네요. 그럼 애굽에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나오면 바로 어딥니까? 어디죠? 광야죠, 광야. 예. 광야를 지나야 어디가 나와요? 가나안이 나오죠.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우리 차양대 앉은 이쯤 이제 칩시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된 상징성을 갖고 있죠. 세속과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죄에 묶여서. 그리고 복역의 때가 맞춰지자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셨다가 이 백성들을 끌고 유월절 밤을 지나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근데 건너자마자 광야로 나와요. 근데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지입니다. 자, 요 그림을 그대로 놓고 한번 양쪽의 시각에서 이 광경을 좀 이해해 보자고요.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이 히브리 노예 공동체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이 구름이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구름도 물이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옛 삶의 상징인 방향에서 볼 때는 이 히브리 노예들이 바다 속으로 지금 뭐 하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수장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바다 속에서 이 거대한 노예 집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홍해를 중심으로 옛사람에 대한 죽음과 약속에 대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구약에서는 이 난리가 뭔 난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돼 있어요. 세례, 침례죠.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아하, 구약의 그 홍해 사건은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뭐구나? 세례구나. 세례란 뭐죠? 옛것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죠? 새로 살아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발이 어디로 확대되는가를 다음 절을 보면 놀랄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같은 뭘 강조합니까? 공동체. 또 4절에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세례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례를 그냥 개인의 신앙 결단, 개인의 신앙의 중요한 분기점 정도로 이해를 가져왔는데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개인의 결단과 신앙 차원을 넘어서 이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눈뜨게 됩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SNF파도 마찬가지고 그 세례는 전체 SNF파의 공동체 품격을 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내가 한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 품격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세례와 공동체예요. 세례와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앞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 본문 유명한데 이 본문 듣고 읽을 때마다 제일 먼저 각인되는 큰 이미지가 뭐예요? 선교. 왜? 바로 가서라는 동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헬라어 문법을 따라 정확히 읽어보면 가서는 주동사가 아니에요. 본동사하고 보조동사가 있죠. 근데 가서는 본동사가 아니라 18절 19절에서 진짜 주동사 본동사는 제자를 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요. 그리고 서브 동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하면 이 가서라는 동사 때문에 선교는 곧 가는 건 줄 알아요. 가는 게 선교가 맞죠. 그런데 조심해서 구분하여 들으십시오.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왜 갑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라가 이 본문이 의도하는 주동사가 아니라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제자를 삼는 게 주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라고요. 그 세례라는 뭐죠?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알리는. 지난 겨울에 X국가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두 자매가 그 이제 완전 침례거든요.
그 침례식을 하는데 큰 아이들 그 물놀이하는 그 튜브를 불어놓고 물을 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저도 옷을 다 입은 채 적셔가지고 들어가서 두 자매를 세례를 베푸는데 그 X국가에서는 여러분 놀랍게도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몸을 바들바들바들 떨어요. 여자아이들이. 근데 그것은 이제 죽음을 건 새로운 삶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세례받는 감각하고 틀려요. 그래서 참 가슴 뜨거운 세례식을 베풀고 왔어요. 그 세례는 그런 죽음을 각오한 삶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에이스. 근데 이 말은 정확히 어떤 뜻인가 하면 제가 자랐던 그 내수동의 내수동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지금도 계신데 92이세요. 지금도 설교를 하세요. 정정하시고. 근데 그분은 세례를 베푸실 때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름 속으로 전치사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느 게 맞을까? 이름 속으로가 맞습니다.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 뜻은 무슨 뜻이 되냐면 세 가지 굵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주권은 삼위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놓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세 가지 굵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꼭 하세요. 잊혀지질 않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확대 발전해서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자, 여기 세례 아직 못 받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제 곧 세례식이 오는데 세례 아직 못 받은 분 예, 더러 계시네요. 이분들은 교회에서 제공되는 기회를 실기하지 마시고 꼭 세례를 빨리 받으세요. 여기 잘 보시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한 팀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난 10월 3일 수요일 기적같이 청명한 날씨 아래 유서 깊은 효창 운동장에서 우리 교회가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 제가 이제 위에 단상에서 운동장을 내려다보는데 참 재밌는 풍경이 지인마다 다 유니폼을 맞춰 입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보라돌이들이 이제 활개를 쳤습니다. 활개를. 결국 우승하더라고요. 아, 이 피가 뜨거운 게 좋긴 좋아요. 에? 대학부 학생들이 많이 자라서 그 친구들이 우승을 했어요. 무려 300만 원 상금을 가져갔어요. 제일 재밌었던 경기는 개인적으로 그 피구 경기였습니다. 피구. 특별히 여자 피구 경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죽으라고 던져요. 그런데도 죽으라고 또 피해 다니고 또 그 공을 받아서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던지고 하는데 아 여자들 경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유니폼을 입혀놓으니까 한눈에 알아보겠어요. 일진이구나. 여기 대학부 아이들이구나. 근데 이 유니폼을 입혀놓으면 이상하게 스피릿이 같아져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저는 이제 77년도 4월 달에 입대를 해가지고 아주 옛날 사람이 돼버렸는데 뭐 77년도래야 뭐 얼마 오래지 않죠. 네. 유영수 앞에 딱 가니까 팔도 산 아이들이 다 이제 와 있어요. 아직 이제
부대 안으로 들어가기 전이죠. 거기 이제 뭐 애인도 따라오고 엄마 아빠 다 따라와가지고 무슨 전쟁터에 끌려가는 것처럼 울고 불고 저는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 조교분들이 아주 나이스하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줄도 세우고 존댓말을 딱딱 해요. 그리고 이제 사열 종대로 세워서 눈물 찍고 짜고 다 끝난 다음에 부모님들 막 울면서 손 흔드는 가운데 위용소 안으로 사열 종대로 쫙 들어가요. 그러면 그 위용소에서 볼 때 안 보이는 우쪽으로 딱 꺾어서 들어가면 마지막 줄이 안 보일 때쯤 되면 이 안쪽에서는 조교들이 갑자기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면서 거의 사탄 수준이 됩니다. 빨간 모자 쓴 조교인데 그때부터 이제 말이 편해져요. 말 안 듣지. 그래서 연병장에다가 한 반나절은 깔아놓고 그 위를 펄펄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허파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죠. 응? 그리고 이제 심하면 오줌 싸는 애들도 있고 우는 애들도 있고 그런 대우를 처음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를 한 반쯤 빼놓은 다음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개성에 맞게 놀던 바깥 아이들이 들어와서 사고 쳐요. 사고가 나요. 그러고 그러니 내 몸 안에 데려 들어가서 싹 벗깁니다. 팬티까지.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나라에서 주는 단체복을 입는 순간이에요. 그걸 다 양말까지 구두까지 바꿔 입으면 그때부터 훈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장병이에요. 그때부터 훈병이 돼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4주, 6주를 이제 뺑뺑이를 돌면 퇴소하는 날 송충이 한 마리를 딱 다는 순간 이 장병들의 눈빛이 거의 살기를 띠면서 달라지죠. 그리고 드디어 그 매서운 눈빛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장병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란 단체복을 입는 거예요. 이제 원팀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오늘? 그전까지는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고 도덕적으로 고매한 사람도 있었고 좀 잡초 같은 사람도 있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각계각층의 서열과 신분과 계급이 편차가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교회 딱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옷 입게 되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원팀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막힌 담이 헐어져야 돼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적용으로 나가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난주는 적용적 측면에서 교육 문제, 부동산 얘기를 했다면 오늘날의 신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비정규직, 정규직, 남녀 성 차이 뿐만 아니라 저 아파트촌에 가면 요즘은 법률로 아예 임대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 옆에다 몇 프로 짓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임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를 오고 가지 못하도록 거기다 막아놔요.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일반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 요 가까운 어느 동네는 플랜카드를 막 붙여놨어요. 웬일인가 봤더니 그 앞에 청년 세대를 위해서 이제 단독으로 살 수 있는 싼 아파트를 짓는데 그 좀 괜찮은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명분은 그 일조권이 방해받는다. 또 두 번째는 교통량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자기네들 아파트 질 때는 그럼 그 두 가지 문제가 없었나요? 똑같은데. 그래서 뭐 반대 서명을 하러 돌아다니고 서명을 하라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결국 근본의
명분은 뭡니까? 경제 논리입니다. 만만의 논리예요. 그런 거 들어서면 집값 떨어지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장애인들 교육하는 학교를 짓는데 온 강남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이사장이라는 분이 집집마다 설득하러 다닙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그 앞장서서 핏기 들고 반대하던 분들이 전부 교회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교회 성도들이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돈의 위력 앞에는 예수가 뭐가 없구나. 그런 막힌 담이 헐어져야 돼요. 그거 누가 하겠어요? 도덕성이 그것을 가능케 하겠어요? 교육된 윤리가 그것을 가능케 하겠어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이 흐름과 시대를 바꾸지 못해. 어느 학교는 장애인 학생이 없다고 장애인 학생 하나 입학을 했어요. 그것도 어렵사리. 그때부터 학교가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 학생 하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놔요. 문턱을 다 깎아요. 왜 다 돈 들어가는 문제죠? 근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다 똑같이 살자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지. 열을 가진 자는 이 사회의 제도와 구조적 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이 되물림된 가난한 청년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나누는 삶이 사회적 정의예요. 지난주 잠언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의인은 가난한 자의 심정을 살피나 악인은 그걸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없느니라. 누굴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도 보면 밭에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란 말이에요. 땅을 가지고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회적 정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그 편차가 무너지고 그 담이 헐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904년도에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이 땅에 왔어요. 그분이 사역했던 현장이 전주하고 정읍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김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작은 시골 도시인데 중간 지점쯤에 그 옛날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정읍과 전주를 왔다 갔다 하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김제의 제일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 잠깐 머물 기회가 있었답니다. 우연히. 그 조덕삼 씨가 부자인데 이 테이트 선교사님에게 이상해서 물었대요. 아니, 당신 나라는 잘 살고 당신도 잘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는데 뭐 때문에 이 이역만리까지 날아와서 수도 서울도 아닌 이 시골 김제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이런 대답을 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럼 복음을 전해요. 여기에 조덕삼 씨가 복음을 받고 감동을 받아요. 자기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 근데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기역자 교회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죠. 이쁘죠? 교회가. 한옥으로 아직 흔적이 남아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다. 예배당인데 예배당 모양이 어떻습니까? 기역자죠. 내부 구조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강대상을 중심으로 정면에는 남자들이 앉아 있고 이 사이드 쪽에는 여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죠. 강대상 모서리 쪽 잘 보시면. 그래서 남녀가 유별한 때였기 때문에 서로 못 쳐다보게 예배 시간에 불경스럽다는 이유로. 이게 뭐 아주 수백 년 전 일이 아니에요. 100년 채 안 되는 근대사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얼마 전에 이런 교회가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얽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이 소식이 선교 본부까지 보고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 감동스러운 얘기가 회자되는데, 이 조덕삼 씨가 이제 그 교회 자기 사랑채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자연히 그 집안의 머슴들도 같이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종이죠. 종들이 같이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집사 임명을 하는데 당연히 그 집 주인인 조덕삼 씨가 집사가 되고, 하필 그 집 종 중에 이자익이라는 종이 머슴이 같이 집사로 임명이 된 겁니다. 이것도 참 그 시대로서는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그 미스터 현시안이라는 그 드라마를 다 보셨죠? 요즘 그 말투가 유행이더라고요. 또요, 그러하오 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도 참 놀라운 일인데, 3년 후 1907년도에 이 교회 장로를 처음 뽑는 일이 있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런 물질적인 헌신도 하고 그동안 또 신앙적으로도 본이 되었던 조학삼 집사가 장로가 되는 것이 아주 필연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분위기였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조덕삼 집사는 떨어지고 이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머슴이. 이때 조덕삼 그 집사가 성도들 앞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선교사님들이 남겼던 기록인 것 같아요. 성도들 앞에서 조덕삼 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라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훨씬 뜨겁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신앙과 열정만을 고려해서 그를 장로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저거 입 떨어지니까 체면 때문에 쇼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쇼가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드러났어요. 그 조덕삼 씨에게는 조영호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 천자문을 가르칠 때입니다. 아들에게 천자문을 선왕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요 이작이라는 청년이 어깨너머로 심부름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보다 천자문을 더 빨리 깨우치는 것을 이 주인이 보게 된 거예요. 아, 저 청년이 보통 영특한 청년이 아니구나. 이 청년은 원래 전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경남 남해 사람이에요. 근데 6살 때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곡창이 많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인 이 김제로 흘러흘러 오게 된 거예요. 이 가난한, 이 불쌍한 아이를 이 조덕삼 집사가 교회 다니기 전이죠, 걷어들여서 집에 좋은 겸 머슴으로 부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조덕삼 집사가 사제를 털어서 이자익 장로를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다가 유학을 보내요. 그런데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으니까 우리 교단의 모판이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 목사를 만듭니다. 재정을 들여서. 그리고 선교사님이 떠난 다음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리고 그 종이었던 머슴이었던 담임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 근대사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인들 대부분이 백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쪼개진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종로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저 서대문 방향 어느 데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다시 합한 교회가 있어요. 종로 쪽에 가면. 그게 실제했던 역사예요. 최근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과 잘 살고 못 삶과 모든 계층이 타파되고 남녀의 성차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만나 하나가 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개인적 결단과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서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참된 세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또 한 주 살아내야 될 10월의 한 달 일상 속에서 그대로 순종이 되어지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